네, 반갑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님? 네, 됐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제 마주어록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오늘 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부분이 이렇게 미혹에 상대하여 깨달음을 설하였을 뿐, 본래 미혹이 없다면 이제 깨달음도 없다 하는 부분까지 했었고요. 일체 중생들은 무량겁 이래로 법성 삼매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법성 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으며 상대에 따라 말을 하며 육근을 써왔던 것이니 일체의 행위가 모두 다 법성이다.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상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 갖가지 업을 짓게 된다. 만약 한 생각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일체 중생이 우리 모두가 무량겁 이래로 무시 이래로부터 법성 삼매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법성 삼매하면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 진리의 성품을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삼매라는 것은 우리는 좌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고요함이 유지되고 그럼을 통해서 어떤 삼매를 증득한다.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선 팔정 또뭐 구차재정 그래서 다양한 선정을 이제 증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렇게 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성 삼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삼매라면 어떤 사람은 삼매가 있고 삼매를 증득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삼매를 증득하지 못했겠죠. 삼매를 증득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수행력의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법성 삼매는 법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시 이래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이 법성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삼매를 증득한 사람과 증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하등의 차별이 없다. 이게 명상 단체나 이렇게 그뭐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하도록 이끄는 그런 다양한 단체는 이 초선, 2선, 3선, 4선, 그것도 뭐 세계 4선, 또 무세계 4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의 삼매를 증득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행력을 가늠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삼매를 증득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수행의 그 초짜도 되지 못하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별이잖아요, 그죠? 명상의 단계, 삼매 단계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쫓아가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삼매를 얼마만큼 증득했느냐 하는 그 모양을 쫓아가면 삼매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삼매에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아마 등급이 나뉘어질 겁니다. 수행자의 등급이 나뉘고 중생들의 등급이 나뉘고 당연히 뭐 부처와 중생이 나뉘고 이러겠죠. 그런데 이 선이 제가 이제 선은이라고 말했는데 본질은 이 소리입니다. 진실은 모양 따라가면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죠. 수행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본래 자리로 자기 진실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완전히 평등하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중생은 일체 중생은 무량겁 이래로
법성 삼매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법성 삼매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법성 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으며 또 상대에 따라 말을 하고 육근을 눈기 코 혐음 뜻을 써왔던 것이니 일체의 행위가 모두 다 법성이다. 이 법성 삼매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법성 삼매 속에 우리는 늘 있어 왔다. 그걸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일행 삼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이 일행 삼매는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매를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이 법성 삼매는 해인 삼매, 일행 삼매라고 불리는 이 본연의 삼매는 우리가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본성입니다. 그러니 법성 삼매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어떻게 유의 조작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법성 삼매를 또다시 증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법성 삼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는 매 순간 법성 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본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명과 상을 쫓으며 여기서 명상했는데 명상을 쫓는다 이게 안 좋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 명상은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그 명상과 다른 한자입니다. 명과 상은 이름명 모양상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면 이 소리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그 분별의 대상에다가 이건 죽비다 이건 짧은 것이고 사람 키는 크고 이건 짧다 이렇게 분별하려면 이게 두 개를 사람과 이 죽비를 분별하려면 둘을 서로 나누어서 모양으로 이 모양은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가 있으면 그건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모양을 띠고 있을 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라고 분별을 하고요. 이것은 나무 무늬를 대나무 모양을 깎아서 중간을 비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죽비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에는 죽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사람의 모습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죽비와 사람을 분별한단 말이죠. 모양을 분별한다. 또 이것은 컵이라고 명과 상을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분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명과 상을 부여해서 이걸 이제 오온에서의 표상작용 상온이 명과 상을 부여하는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개념을 부여해서 우리가 갓난 아기들은 분별이 없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 1차적인 그 소리를 들음에 대해서는 그 갓난아기도 그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듣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자동차 경적 소리인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인지 TV 소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리킨단 말이죠. 아기한테 앞에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비행기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혹은 자동차 모양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뒤에 자동차 이렇게 글씨를 써서 앞에 이렇게 자동차 하고 뒤에 글씨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분별 없는 아이에게 분별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명과 상을 가르쳐서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상을 부여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게 당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이제 나아간다면 자동차 하고 글씨를 보여주고 자동차 하고 자동차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빵빵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자동차 소리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게 하겠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별하고 이름과 모양을 개념을 익히고 분별해야지만 이 분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비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냥 죽비라고 약속해서 이름 붙인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죽비라는 것이 이 말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모양도, 어떤 소리도, 냄새도, 맛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향기는 뭐 비린내라고 하자, 이런 맛은 달콤함이라고 하자, 이런 맛은 뭐 맵고 쓴 맛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모양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모양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미지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양한 모양에게 명가상,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 명과 상을 쫓으면, 명과 상을 실제라고 여겨서 집착하게 되면 그 미혹한 생각이, 명과 상에 사로잡힌 미혹한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갖가지 업을 짓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제 명과 상을 부여하는데 뚱뚱하다, 이렇게 이제 명가상을 부여한 것을 우리 머릿속에 뚱뚱하다 이러면, 이렇게 뚱뚱한 것을 상상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뚱뚱하다라는 명, 이름에는 모양, 뚱뚱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야 너 비호감이야, 뭐 이런 말, 비호감이라는 말에는 아주 호감이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뚱뚱하다는 말도, 비호감이라는 말도, 넌 능력이 없어 하는 말도, 넌 나쁜 녀석이야 라는 말도, 욕설도, 칭찬도,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임시로 부여한 말일 뿐이죠.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에 불과하죠. 그 진실은 뭘까요? 그 말과 명과 상 이면의 진실은 뭐냐 하면, 금강경에서는 상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는 말을 쓰죠. 상이 상의 아님을 보면 곧바로 열애를 보리라 했습니다. 명과 상으로서 그것을 개념화해서 우리가 살아가곤 있지만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 소리예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죽빛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죽빛 소리에다가 죽빛 소리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 모양, 이런 소리의 모양이 날 때 우리는 죽빛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빛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빛소리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그 죽빛소리를 우리는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서 취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싫어서 거부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빛소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죽빛소리는 이렇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죽빛소리는 난 너무 듣기 싫어, 그거는 뭐 사탄 마귀의 소리야, 예를 들어 그런다거나 난 그 소리는 너무 듣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겠죠. 본래 이 소리는 문제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소리를 집착하거나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 죽빛소리는 나에게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문제죠. 자승자박입니다. 자기 스스로 포승줄로 묶어서 이 소리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죠. 이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여여하죠. 진여입니다. 진여.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머리로 분별하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것을 실제화하지 않고 취사간택하려 하지 않기만 한다면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죽빛소리니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죽빛소리가
예를 들어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꿍꿍거리는 소리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 윗집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냥 좋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층간소음은 사실은 이 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층간소음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내가 처음에 문제 삼기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꾸만 반복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습이 돼버립니다. 이 행위를 어떤 일어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내 식대로 해석했잖아요. 내 식대로 좋아, 나쁜 소리야, 좋은 소리야 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좋게 받아들이거나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업습을 가져와서 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 나쁘게 받아들인 소리는 두 번째는 더 나쁘게 느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개입되어서 더 많은 분별이 개입되어서 이제는 윗사람은 그냥 걸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미워지는 마음이 생성돼버린 거죠. 내 안에 커져버린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안방에서 거실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혹은 아이가 거실에서 넘어져서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집사람은 그 소리를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러는 걸 보니까 나를 정말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버릴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층간소음이나 죽빛소리만 그러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과 상으로 분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입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아무런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자기가, 각자 자기가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왜 똑같은 현상인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까요? 자기 안의 분별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정치인, 뭐 연예인, 똑같은 사람 한 명을 어떤 사람은 TV를 켰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꼴 보기 싫다. 채널을 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 오늘 저 사람을 봐서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전문용어로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을 생멸법 혹은 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제법이라고도 부르죠.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상을 부여해서 내 안에서 머릿속에 분별을 일으켜서 이건 나쁜 거야 라고 그 여기고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쁜 거라고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더욱더 분별을 해서 나쁜 것이라고 머릿속에 분별로 딱 낙인 찍어 놓은 채 그것은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되라고 규정짓기 시작하면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나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겠고 그 조건이 일어나면 난 불행할 거야.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행복할 텐데 돈을 잃게 되면 나는 불행할 거야. 자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해주면 행복할 텐데 나한테 막말을 하면 나는 괴로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죠. 이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다가 내가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입혀놓고 그것을 한발 나아가서 취해서, 분별해서 취착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 어떤 건 취하려고 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여여, 진여. 참된 진실은 그냥 여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생기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돈이 그냥 생겼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막 계속 그 남자친구 생각만 해도 막 바들바들 떨리고 막 괴로워 죽겠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오게 할수 있느냐? 안 오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올라와요, 그 마음은. 그걸 내가 규정해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건, 생각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짓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을 뿐이죠.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에 따른 그냥 인연 과보가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여여하다.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거나 나쁜 것은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분별 이전에 그것의 본래 진실, 당초, 그것이 나에게 좋거나 나쁘게 해석되기 이전 자리,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뭐만 있을까요? 이 죽빛 소리는 명과 상을 빼면, 이건 죽빛 소리라는 이름, 그것도 분별입니다. 죽빛 소리라는 이름을 빼고도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죽빛 소리라는 이름 빼고, 이게 듣기 좋다거나 듣기 싫다라는 그 판단 분별 빼고, 여기 지금 뭐만 있습니까? 이뿐입니다, 그냥. 이것을 죽빛 소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다 개념이잖아요. 여긴 그냥 뭐가, 진실은 뭐예요? 죽빛 소리라는 것도 개념이고, 좋다는 것, 나쁘다는 것도 개념이죠. 그럼 이것의 진실은 뭐죠? 여기다 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말을 붙이면 지저분해지죠. 말을 붙이면 벌써 개념이 되고 언어가 되고, 언어는 바로 그 세속제라 그래요. 세속적인 분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뿐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든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뿐이에요. 손가락 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손가락을 가지고 모양과 이름을 지어서 이 손가락에 아무 의미가 없는 손가락에 이렇게 하면은 우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와 대단한 거야, 최고야, 이렇게 개념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세상을 살수 있으니까 개념을 알긴 해도 이 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본래의 당처, 진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인지 모르는 갓난 아기들은, 혹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괴롭고 누군가에는 괴롭지 않다면 이게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건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든, 아니면 막 욕설 표시를 하든, 명과 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휘둘릴 대상이 되지 못해요. 모든 말, 나에게 욕설을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 내가 끌려가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 분별을 믿기 시작하면 그건 나에게 좋거나 나쁜 경계가 되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첫 번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냥 나쁜 놈, 그뿐이에요. 거긴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 하는 것과 나쁜 하는 것과 나쁜 놈 하는 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분별하지 않고 명과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쁜 놈 하는 것과 좋은 놈 하는 게 똑같습니다. 본래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는 그냥 나쁜 놈 이뿐이죠.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법의 자리에서는 분별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죠? 나쁜 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할이고 방이고 뜰 앞에 잣나무고 뜰이거나 뜰 앞에 잣나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뭐냐, 모양과 개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부인들은 늘 내가 분별, 판단, 해석한 것, 명상을 쫓아가지 않고 명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럼 아버지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이쪽 귀가 보여요. 조금 전에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말로 아버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 이미지가 딱 떠올랐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떠올랐어요? 뇌요.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거죠. 뇌에서 그게 떠오른다더라 하고 배웠던 것을 그냥 말한 거예요.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뇌 어느 부분에서 떠올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떠오르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진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미지가 어딘가에서 그려졌어요. 사과하면 사과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른 그 자리가 어디서 떠올랐죠? 그럼 그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또 그 이미지가 사라졌을 때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바탕이 없으면, 바탕이 없으면, 그것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없으면 이 스크린이 비춰지는 스크린이 있어야만 그 위에 다양한 영화도 상영되고 다양한 것들이 그려질 수 있듯이 그 바탕 배경이 없으면 그 위에 그려질 수 없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있으려면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뭔지 모른다. 알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딘가에서 그려졌는데 그 어디서 그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려요. 이렇게.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이 소리가 어디를 쫓아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알 수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법의 자리, 이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다 그리로 돌아간다. 근데 그런 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 없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양은 모르지만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모양이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뭐 굳이 말하자면 허공과도 같은 허공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의 자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정한 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 내가 20년 전에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지만 몸은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식도 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떤 걸 가지고 20년 전에 나, 지금도 나라고 하죠? 그 나라고 하는 무언가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느낌, 생각, 감정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를 뭔가 나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때도 나, 지금도 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럼 그 나의 자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몸이 아니거든요. 몸의 모양이 내 모양이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 진정한 나의 자리, 그 자리는 모양도 없고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선에서는 방편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무슨 자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뿐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것의 선에서는 이게 뭔가 일어났다면 이게 일어나는 바탕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모양도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가상으로 이름만 가명으로 가짜 이름으로 이름만 지어보자. 본래 면목, 주인공, 주인인데 이게 바로 진정한 내 주인인데 그건 공하다란 말이에요. 실제 혹은 허공성,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런 이름으로 법의 자리,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방편 이름을 지었지만 이 자리만 진실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이 소리를 좋다고 분별하거나 나쁘다고 분별하거나 나쁜 녀석이라는 말을 좋다고 분별하거나 나쁘게 분별하거나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분별돼요. 이 차를 이게 뭔 차를 하셨더라? 무슨 버섯 끓인 차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차를 그 차를 나는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홍어 같은 거를 나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싫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는 좋겠죠. 근데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뭐 타종교가 있다거나 불교에 와서 완전 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니까 어디 좀 사이비 스님이었나 봐요. 그 스님한테 된통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거기서 한번 당하고 나니까 불교를 막 쳐다보기도 싫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법당과 부처님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로 자기 안에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근데 부처님은 좋거나 나쁜 뭔가가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고 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확연해서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로도 규정할 수 없다. 성스러울 것조차 없다. 부처님은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 법의 자리는 성스러울 것도 없어요. 성스럽다라는 것도 오염이고 쓰레기 같은 분별일 뿐이다. 거룩하다 이런 것도 말일 뿐이에요. 그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다. 말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 이전 자리, 분별되기 이전 자리, 그저 이뿐인 이 연기법의 결과로 그저 이렇게 이럴 뿐인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윗집에서 꿍꿍거려도 그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이 규정한 자기가 분별했던 분별의 결과, 그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괴로움과 행복이 연기한다. 자기 마음에서 연기한 거예요. 유심연기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행복과 괴로움이 연기한 거예요. 실제 세상에는 행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든 상관없겠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겠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상관없겠죠. 말 그대로 여여하겠죠. 이 진여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여여합니다.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이 진여의 자리에 있으니까, 진실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 진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 사고들, 모든 괴로움들은 더 이상 괴로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잘 안 된단 말이죠. 현실에서 잘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불교의 이제 다양한 방편이 있죠. 그죠? 이제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다양한 방편. 길 아닌 길, 수행 아닌 수행. 다양한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편을 처음에는 내가 이 방편을 쓴다. 내가 이 방편을 쓰게 되죠. 처음에는
방편을 조금 갈고 닦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이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방편을 쓰다 보면 또 이 방편에 대해서 완전한 뭐랄까 믿음을 가지고 방편에 낙처 이 방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 법의 자리에 늘 자리할 수 있는 방편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불이중도, 불이법, 둘이 아닌 그 하나의 진실의 자리. 분별을 쫓아가면 두 개, 세 개, 네 개로 쫓아 다 분별되어서 좋거나 나쁜 걸로 분별되지만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불이법의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불이중도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편을 취하면 내가 붙잡아가지고 이 방편이 최고야 해서 이 방편에 사로잡혀버리면 방편의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훌륭한 법은요. 방편을 주되 방편을 깨뜨릴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법상스님? 대매법상스님이었던 걸로 기억하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명칭이나 이런 건 혹시나 틀리면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스님이 틀렸습니다 하고 막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법상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법상스님에게 마조스님인가? 즉심즉불이다 이랬다가 나중에 야 우리 스승님은 지금 옛날엔 즉심즉불이라 했는데 그 마음이 곧바로 부처다고 했는데 이젠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한다. 너는 바꿔야 된다 이제 공부를. 그랬더니 이거 법상스님이 아, 그 노장 어르신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하고 뭐 그 당신은 마음대로 비심비불을 하든 즉심즉불을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나는 여전히 즉심즉불이다. 이랬단 말이죠. 즉 스승은 제자가 말뜻에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를 늘 뭐랄까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말에 사로잡히는지 그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것을 살아있는 방편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이것을 짚고 취하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낙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정말 여기에 완전히 몰입된 화두가 확 들려있듯이 내 인생을 그냥 놓고 내 삶을 수행처로 놓고 내가 걷는 모든 한 발 한 발이 전부 다 선빵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행법을 하나의 화두라는 마음으로 그냥 진지한 자세로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니까 약간의 효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문득 이 방편의 효과가 조금의 효과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여전히 내가 있고 수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이 결과를 증득해야지 하는 게 있을 때는 작은 효과를 얻게 돼요. 그 작은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마치 심리 치유받고 온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졌다 하는 것처럼 이 작은 효과만 있어도 어지간한 괴로움은 막 다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지간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진지한 자세로 계속 실천하다 보면 문득 이 불이법에 그냥 탁 개합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게 내가 이것을 실천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따로 없고 실천이 따로 없고 불이법이 따로 없이 그냥 이거 자체가 확 돼버린달까요? 하나로 완전히 소화가 돼버리는 그래서 쑥 내려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또 막 기다리고 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길 없는 길이라고 하고 스님 오케이 스님이 오늘 얘기해 줬으니까 저는 그걸 열심히 갈고 닦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도 그걸 갈고 닦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향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지도 못하고 스님은 하라고 그냥 쭉 밀어붙일 것이지 하다 했다가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딱 쥘만 하면 이거를 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분별심은 그런 걸 못 견뎌해요. 분별심은 뭔가 하나를 딱 쥐어주는 걸 원해요. 근데 뭔가 하나를 딱 쥐어주면 거기 안주하게 되잖아요. 무주법이거든요, 불법은. 언제나 머무는 바가 없게 만들어야지만 바른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깨뜨리는 걸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파를 자제하게 한다. 그, 백장 스님인가요? 삼구법문이라고 해서 처음엔 좋은 걸 줬다가, 방편을 줬다가, 입구에서는 그 좋은 거를 빼앗아 버린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삼구에서 진짜 좋은 게 드러난다. 진짜 법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일구를 실천할 수 있는 제가 좋은 걸 드리겠단 말이에요.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걸 주는 것 같지만 맨날 듣던 얘기인데 맨날 듣던 얘기야라고 들어버리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듣던 거 하고 들으면 이 방편이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오늘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제가 뻥으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야,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왜? 이 동일한 방편이 전혀 다른 그, 뭐랄까, 실천의 그,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단 말이야. 사람의 근기 따라. 근기가 다르니까 이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에도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내가 오늘은, 어제는 1단계의 받아들임을 실천했지만 오늘 본문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들었더니, 난 스님이 요 정도 수준의 받아들임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5단계의 받아들임을 얘기하고 계셨네. 진짜. 제가 말을 하고도 참 지저분한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말이.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새겨서, 낙처만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법의 자리라고 제가 방편을 썼죠, 그죠? 법의 자리. 진실의 자리, 첫 번째 자리. 이게 진실이잖아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을 쫓아가는 건 중생심이고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자리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 능력은 벌써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요? 본래 자리에서 일어나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친다는 건그 밑에 바다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파도가고 바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는 볼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그러니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뭔진 모르지만 모양도 모르지만 심지어 내가 확인하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건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 자리가 이 진실의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 공이라고 표현되는 해탈 열반의 자리라고 표현되는 이텅빈 법의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연기법이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이 소리가 생겨나 오고 가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오고 가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서 나왔다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디를 가요? 얘가 죽고 나서 어디 갔어요? 이 소리가 나온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냥. 근데 그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얘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돌아간 자리가 따로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뿐이에요. 이 법의 자리만이 진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쫓아가니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의 자리를 믿고, 법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법의 자리에 모든 걸 내맡긴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방편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항상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분별이구나. 그냥 내맡기자. 하고 그냥 턱 맡겨버리면 분별이 그 순간 딱 끊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별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게 분별의 속성이니까. 분별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다 틀리다라는 것도 다 허망한 거죠. 아무리 옳은 걸 결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틀렸을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지금 우리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이 나가지고 괴로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병이 나서 병원 가서 진료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아팠던 게 나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분별심은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심 생각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내 아들이 A대학을 가야 되는지 B대학을 가야 되는지 분별심은 몰라요. 근데 아는 척해요. 분별심은 A대학이 B대학보다는 더 명성이 좋으니까 A대학 갔을 때 더 내가 어깨 으쓱할 수 있으니까 A대학 가는 게 더 좋지라고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근데 그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A대학 갔다가 쉽게 말해 아이가 막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망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또 B대학 갔는데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하는 게 더 좋은지 나와서 딴 데 하는 게 더 좋은지 보살님들이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나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애들을 키우면서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밖에 나 일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정답인지를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업습 때문에, 업식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에 빗대어서 내 친구 누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애들도 잘 키우더라.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야, 나는 집에서 애들만 키우는데도 저 친구보다 애도 못 키우는 것 같아. 야, 공부도 더 쟤네 자식보다 더 못해.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 일을 안 해 그렇구나. 아, 일을 해도 자식이 똑같이 못할 수도 있죠.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50살, 60살, 70살, 80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좋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분별심에 기대어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 한순간을 사는 것이 훨씬 값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심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분별이 결론 내린 것을 옳다고 믿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심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하심의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진실에 맡겨버려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짜리 난 이거밖에 모르겠다. 내 분별을 따라갈 수는 없다. 분별은 오류가 많으니까 허망 분별이라고 하지 않는가? 분별 망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나는 이 분별 망상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결론 내린 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진실한가? 이 첫 번째 자리, 그 모든 것이 온 그 본래 자리, 그 자리가 진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든 걸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맡기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서는 늘 진실이 일어납니다. 진실은 뭐가 진실일까요?
현실이 바로 진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진실이에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진여입니다.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그걸 믿으니까 그게 여여해지지 못하고 취사 간택의 대상이 되죠. 괴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자리에 이 본래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나온 자리, 돌아갈 자리, 그 진실의 자리, 그 자리에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리면, 맡겨버리면 첫째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내려놔지죠. 분별을 쫓아가던 것이 사라져요. 분별로 고민할 때마다 그냥 탁 맡겨버리니까.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분별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의 선빵이라는 것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고민될 때마다 그냥 완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법이 나를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진여의 자리예요. 내가 깨달아야만 진여의 자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통째로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맡기면 잘 되겠지 이렇게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하고 그냥 내맡기는 게 진실이다. 내맡겼을 때 언제나 진실이 나온다. 내 분별을 하게 되면 분별의 결과가 나온다. 분별의 결과는 좋거나 나쁜다. 분별을 할 때는 분별을 하되 생활 속에 뭐 짜장면 짬뽕 먹어야 될 때는 빨리 분별해서 짬뽕 짜장 시켜야죠. 그런 분별을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분별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실을 살 때는 분별을 해야죠. 근데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올 때, 그게 나에게 뭔가 장애를 가져올 때는 그냥 내맡기는 게 좋다. 내맡기고 그냥 그 순간에 가슴에 머리를 따르는 것보다 그냥 가슴을 그냥 따라하는 게 좀 낫다. 그런데 턱 내맡겨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느냐? 내맡기고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돼요. 그게 내맡긴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맡겨 놓고, 완전히 내맡겨 놓으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턱, 삶을 그냥 턱 내맡겨 놨어요. 내맡긴다는 건 뭐냐면 삶과 내가, 현실이 진실이라고 했죠. 현실이라는 진실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맡기는 게 아니죠. 내가 법에다가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방편은 그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법의 자리에 내맡긴다고 방편으로 이렇게 조작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진지한 마음으로 완전히 통째로 맡기다 보면 내가 법의 자리에 내맡긴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 생각이, 말이 끊어지고 그냥 삶 자체가 통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통으로 저절로 내맡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삶 자체는 완전히 늘 100% 내맡겨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삶은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삶은 늘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늘 내가 삶에 내맡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벗어나 도망칠 수 있어요? 삶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난 내맡기기 싫어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내 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키를 10cm 키우고 싶다. 됩니까? 안 돼요. 그 이대로 내맡겨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이대로 수용되어 있어요. 내 키는 늘 이 키대로 수용되어 있어요. 완전히 수용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좀 더 커야 돼 하는 그 생각, 그 분별만 없으면 지금 이 키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키대로 이미 내맡기고 살고 있었잖아. 이미 수용하고 살고 있었어요. 분별심이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맡긴다는 게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고 삶을 100% 수용해버려요. 수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수용하는 방식의 조작의 수행을 처음에는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었구나. 수용할 내가 따로 없구나. 그냥 삶 자체가 수용되고 있는 수용신으로서의 그냥 온통 수용되고 있는 이것이 내 몸이구나. 이것이 진정 내 몸이구나. 이 몸이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전체가 내 수용신이구나. 이 허공성의 온 우주 전체가, 이 삶 전체가 통으로 나의 몸, 진정한 나의 법신이었구나.
그게 진정한 받아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에는, 진정한 받아들임에는 받아들임이 없어요. 진정한 내맡김에는 내맡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수용하니까 근심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법신 부처님이 사는 거거든요. 진실이 사는 거거든요. 완전 내맡기면. 그 전에 내가 잘 살아야 돼 했는데 내가 잘 살아라고 하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또 내 머릿속의 견해로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거,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가 있으니까 잘 사는 거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걸로 못 가게 되면 괴로워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다. 진실은 법만이 안다. 근데 법이 어떤 결론 내릴지 난 모른다. 법이 내리는 결론이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완전한 믿음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법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법에 헌신하고 순복한다. 예스한다 그냥. 노가 없다. 그 천주교회에 가면 신부님들이요. 그 교황님의 말씀, 또 추기경님의 말씀, 그 성당의 그 말씀에 100% 순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규율 같은 거예요. 신부님들은 노를 할 수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사는 분들인 거예요. 제 동기 신부님들, 이제 군에 있을 때 동기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멋있냐면, 이 신부님이 군대 갔다 왔어요. 아주 힘든 부대 가서 아주 고생하면서 군 생활을 잘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구에 몇 명을 군대 다시 보내야 되는 거라. 근데 교구 신부님들 중에 보니까 내가 막내라. 그러니까 교구에 계시는 어른 신부님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이 신부님, 이 신부님 이렇게 딱 찍는답니다, 밑에서부터. 찍으면 신부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노를 하질 않는, 아예 노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 저는 말도 마세요, 스님. 저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하늘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들 처음에 훈련 왔는데, 훈련을 막 열심히 안 하세요. 막 슬렁슬렁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건 뭐 다 한 거라. 옛날에 다 했던 거라. 근데 슬렁슬렁 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해봤던 거라. 그게 어떤, 뭐랄까, 종교인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신부님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법에 헌신하고 법에 순복하는 것. 근데 법이 무엇이냐? 삶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고민스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이럴 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죠.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뭐 시험 볼 때는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하다못해 제가 어디 외국에 배낭여행 갈 때도, 야, 한 번도 안 갔는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말도 잘 못하는데 가서, 또 돈도 별로 없는데 가서 막 거지처럼 살다가 오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그때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나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겠다 하고 그냥 왕창 내맡겨버리면 항상 가벼워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미국에 어디가 뭐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모른다 나는. 근데 그냥 갈 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뿐이다. 인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교통편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간다. 그 나머지는 결과는 내 뜻이 아니다. 맡겨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맡기는 분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분에게 맡겨야지 하면 그거는 둘로 나뉜 입법이다. 그래서 통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불이법이 실천되는, 불이 중도의 실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다 보면 몰록, 문득 완전히 맡겨지는, 이게 바로 내가 법에 맡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법이었구나. 이것이 통으로 법이었구나. 이것이 그대로 법이었구나. 이걸
분별해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게 좋다 나쁘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뿐이구나. 이것뿐이구나. 한 첫 번째 자리에 완전히 맡겨버리게 돼요. 그 이 소리가 나든 저 소리가 나든 욕소리 나든 비난이 일어나든 그 말뜻에 쫓아가지 않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본래 자리, 본성의 자리, 그 자리에 모든 걸 탁 맡기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는 진실의 자리에서는 이게 진실의 자리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분별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이것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죠. 이걸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죽비 소리야 듣기 싫어 듣기 좋아 스님 그 죽비로 치지 말고 이거 죽비를 치니까 유튜브로 밤에 잠자면서 듣다가 자꾸 잠이 깜빡깜빡 깬다고 죽비 좀 치지 마세요. 저도 말 지질이 안 듣네, 그죠? 뭐 또 다른 걸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해석했다, 그래서 뭔가 듣기 싫다라고 해석을 따라가면 그게 좋거나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좋거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뿐이다. 이 자리 늘 무엇이 일어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게 보이든 다 그냥 그뿐인 자리.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들리는 그뿐, 보이는 그뿐, 보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하고 들릴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얼마나 삶이 자유로워집니까? 근심 걱정이 늘어나져요. 근심 걱정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내가 부처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깨닫고 나야 부처로 살지. 부처님에게 맡기지. 내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에게 맡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탁 맡기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쫓아가면 중생의 행이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맡기는 행을 하면 그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 중생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나 본바탕은 늘 부처예요. 내가 파도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다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은 늘 바다예요. 아무리 파도가 좋은 것 같아서 쫓아가든 파도가 싫은 것 같아서 눈물 짓든 늘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늘 바다니까 바다에 완전히 맡기면 알아서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좋은 것도 그뿐이고 나쁜 것도 그뿐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맡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따져요. 스님 잘되게 해달라고 맡겼는데 잘 안되던데요? 그게 맡긴 건가요? 잘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날마다 좋은 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해피엔딩이라는 완전한 믿음.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일이에요. 왜? 얘가 보세요. 얘와 나와 똑같아요. 생기고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생멸법입니다. 그러니 내 몸뚱아리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몸에 나이가 들면 병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안 아픈 게 특이한 사람이죠. 문제될 게 없다. 아프면 아플 뿐이죠. 그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될 때, 그럴 때 뭐랄까, 내가 그동안은 분별심이 나를 이끌고 살아왔잖아요. 분별심. 그 분별심이 이 식이라는 것이 막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의식, 분별심을 막 쌓아놨어요. 그걸 이제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식.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데 수온과 상온, 생각과 감정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업식이 최종적으로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이 그 행동에 옮기거든요. 행온이라는 것이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것과 행동에 옮긴 걸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행온과 식온을 합쳐서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이라는 경험에 따라서 업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업식이, 업장, 장애를 가진 업장이 되죠. 그 업식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업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보자마자 화가 나요.
또 어떤 일을 보자마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는 건 마음에 들고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할 때 마음에 들고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싫다라는 자동 반사적으로 업식이 내 인생을 끌고 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박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업식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리고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저절로 보게 되죠. 알아차리고 그걸 그냥 완전히 놔버린다. 완전히 놔버리게 되면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 인생을 그동안은 분별의 업식이 나를 끌고 가면서 분별의 업식이 주인이 되어서 분별의 업식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걸 만들어요.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걸 마음법 유식이라 그래요. 마음법은 이 중생의 업식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식득지라고 해서 모든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무슨 지혜냐? 분별지가 아니라 분별지는 의식이거든요. 무분별지로 바꿔야 된다.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지혜. 분별하지 않는 지혜는 업식이 아니에요. 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무분별지는. 그래서 완전히 매 순간순간 업장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완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린다. 그 첫 번째 자리 완전히 맡겨버린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분별 업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차차 업식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주인이 된다. 이 첫 번째 자리 본래 자리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본래 자리라고 말하는 이것 이 자리를 딱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쑥 내려가고 생각이 한번 딱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업식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끈질겨서 즐겨서 단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스님들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인연 따라 모든 걸 맡길 뿐이다. 그리고 인연 따라 인연이 일어나면 거기 대응할 뿐이다. 인연 따라 대응할 뿐이다.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다. 인연 따라 그냥 거기 이렇게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 뿐입니다. 남들 피해주지 않으면서, 남들 조금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인연에 부응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분별하진 않고, 이제 맡기고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식이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끌고 오던 삶이 탁 돌이켜져서 업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딱 회귀 뭐라 그러죠? 그 저 딱 돌이키는 거죠. 내 안으로 딱 돌이키게 되어서 아, 이 본래 자리, 본래 진실, 진실이 나를 이끌고 가는 좀 분별지가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무분별지라는 반야 지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이 현실 생활을 잘 살아가는데 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 법상 스님의 법문은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화두예요.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진지한 자세로 이 내맡김에 내맡김과 수용에 임하라는 것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라는 것은 이걸 지금 하나의 화두처럼 생활 속에 내가 그야말로 불의 중도를 실천할 수 있는 화두처럼 늘 실천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유의 조작에 내맡김, 유의 조작에 수용밖에 안 돼요. 힘드니까 아이 수용해야지. 힘드니까 아이 완전 내맡겨야지.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분별심에 끌려가다가 아, 내맡겨야지. 수용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수용하는 내맡기는 내가 자아가 있어요. 내가 있는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진지하게 이 공부를 현실에서 완전히 통으로 그냥 놔버리게 되다 보면 그래도 계속 미진하게 내가 수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 이게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이 내맡김과 수용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구나. 아직 미진함을 느끼니까, 미진함이 있을 때마다, 현실에서 뭔가 부딪히는 경계가 있을 때마다, 아, 내가 공부가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이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진함 때문에 아직 내가 확인하지 않구나. 그럼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정말 화두처럼 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보면, 이 불의중도의 실천에 딱 버티고 있다 보면, 시절 인연이, 그야말로 법의 시절 인연이 딱 오는 순간에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바로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법의 자리였구나, 제가 말로 가리키는, 가리켜 보이는 이것이 이제 말에서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그 어떤 우리가 도노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아직 미진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답을 낼 수가 없다.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졌을 때 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것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지다가 나라는 것 없이 그냥 완전히 통으로 그냥 맡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게 완전 통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좀해 나가시다 보면 이 삶이 바로 공부처가 됩니다. 이 삶이 그대로 수행처가 되어서, 선방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생활 속의 수행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괴로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한번 끊어질 수 있는지, 이 분별이 한번 탁 끊어지고 무분별지를 내가 한번 맛볼 수 있는지, 이것을 실천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과 상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각가지 업을 짓게 된다. 왜? 생각, 분별 업식을 쫓아가니까 분별 업식에서는 계속 업을 짓는, 업을 자꾸 키우는 이런 일만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한 생각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회광반주 한다면,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비춰본다면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 뭘 비춰봅니까? 제가 수용하고 맡기라고 했잖아요. 수용하고 맡기는데 완전히 턱 맡겨놓고 완전히 그냥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용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미 맡겨지고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 법이라는 진짜 내가 진여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여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를 듣고 해석하는 건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뿐인 것은 법이죠, 그죠? 듣고 해석하는 건내 분별심이고, 그러니까 들릴 땐 들을 뿐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 그게 관조예요, 회광반조예요. 옛날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 저 듣기 싫은 소리, 어떤 사람이 욕을 하자마자 저또 욕하네, 그 소리를 쫓아가서 해석하고 그걸 끌려다녔잖아요, 그 소리에. 근데 이제는 회광반주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욕설이 나오면 그 욕설에 당쳐 그걸 들을 뿐 하는 자리,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자리예요. 회광반주에서 그냥 당쳐 본질, 그 소리를 들을 뿐 하는 그첫 번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볼 뿐이다. 소리가 들릴 땐 그냥 들을 뿐, 뭔가 볼땐볼 뿐, 냄새 맡을 뿐, 맛볼 뿐, 행동할 뿐, 생각할 뿐, 분별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날 뿐, 인연 따라 좋고 나쁜 경계가 일어나면 일어날 뿐, 좋은 일, 싫은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분별이고, 그냥 그 뿐의 자리로 딱 돌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되어지는 거죠. 알아차려지지요, 저절로. 이게 억지로 알아차립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다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알아차렸습니까, 이 소리를?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경험되잖아요. 이 저절로 경험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늘 뿌리내리고 있으라는 거죠. 이 자리는 늘 우리에게 완전히 갖추고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법성 삼매가 늘 우리에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든 듣든 그냥 그
뿐의 자리, 그냥 볼 뿐, 들 뿐, 그냥 관조. 그게 바로 지관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라는 말도 빼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경험할 뿐이에요. 경험되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경험이 수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이 삶에 삶이 나에게 이렇게 흠뻑 수용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자동으로 거기 내가 그냥 맡겨지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마른 통나무처럼 통나무가 툭 강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완전 그 흐름에 내맡긴다. 물의 흐름에 내맡긴다.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강의 흐름이 느리다고 짜증내지 않고 빠르다고 겁내지 않고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내맡길 뿐이다. 그냥 내맡기기만 하면 결국 바다에 이른다. 마음이라는 본성의 바다에 이른다. 그와 같이 살라고 아함경 니까야에 나오거든요. 그게 완전히 내맡기고 살고 사는 것이고 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통나무가 빈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게 거짓의 빈 배였는데 본래 여러분 몸뚱이가 이게 빈 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분별로 나라는 거를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배는 누가 와서 부딪혀도 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욕도 하고 내가 사랑과 싸우고 내가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좀 더 빨리 가야 돼.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삶이라는 흐름. 삶이라는 흐름을 타고 그냥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어요. 삶은 완전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는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볼 뿐, 들을 뿐 하는 그 자리, 뿐의 자리, 그 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린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던 걸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될 뿐이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맡겨라. 놓아버려라.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그게 제가 말했던 수방관 불시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방 놓아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관 있는 그대로 보고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거는 방법 아닌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하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불의법을 이제 실천하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